오늘 두 개쯤 잤고 여기 하나 찾았고 카카리코 마을에서 하나 하고 지금 이쪽 코쿠자 계곡 쪽에 와 있는데요. 어떻게 된게 오이드래곤이 안 나타났어요. 보고서 이쪽으로 넘어온 건데. 일단 시간이 5시니까 여기 좀만 더 있어 볼게요. 어차피 뭐 하루 세 번쯤은 이동 걸할 테니까. 바람은 부는데 이게 드래곤이 나타날 때 나는 바람인지 아니면 그냥 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. 정면에서 오는 바람이네요. 아니었어. 아니면은 여기 다리가 있는데 다리로 넘어갈까요? 타반타 마오간. 다리로 가서 기다리는 게좀더 편할 것 같으니까 여기로 갈게요. 지금 여기 위치가 용이 안 나타나는 위치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서. 일단 취지는 화살이 닿는 위치인 건데. 이쪽이겠네요. 저기가 다리니까. 바람이 푸는 걸 보면 뭔가 있는데. 불곰이었어? 이런. 아까운 대구도 또 날려먹었네요. 그냥 뭐 위치 문제였나 봅니다. 활 쏠 수 있나? 지금도 너무 멀어가지고. 근데 저 위치면은 절벽에서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. 타이밍이 되려나? 불만 아니면은 일단 맞추기만 하면 돼서. 자, 게이드월로 바꾸고 자이로가 안 돼서 못 맞췄네요. 비늘 떨어졌고요. 저건 뭐 나중에 주면 되고. 저기인데요. 아, 또 하필이면 비가 오니 그냥 주워 가죠. 아저씨 위로 떨어졌네. 자, 일단 워프 다시 할게요. 워프만 하는 느낌인데.
필요하려나? 아마 비닐이 맞긴 할 텐데. 타반타 대교 마을관으로 날라왔고요. 뭔가 빛나고 있으니 안 주술 수가 없죠. 나무 꺼내놓기. 딸기. 그러면은 19개네. 자, 시간을 밤까지로 다시 돌리고 이번에 한번 뿔을 노려보죠. 방향이 되고 9시네. 저녁이라 한 7시쯤 생각했는데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? 좀만 기다렸다가 안 오면 점심때로 아니면 아침으로 바꿔야 되나? 처음에 대기하던 장소가 오네? 처음에 대기하던 장소가 좀 지지대가 낮았던 것 같아요. 볼에 맞은 것 같아요. 지금 떨어지면 그냥 사망하실 테니. 어디 떨어졌지? 떨어진 것도 못 보고 내려왔는데 저 위에 있네요. 더럽게도 멀리 있네. 물에게 비고 있습니다. 여기는 뭐지? 아까 깃발이 있는 걸 보면 뭔가 골프 느낌인데. 자, 왼쪽이 낮아 보이니까 왼쪽 먼저 왔고요. 체력 좀 채우고 스태미나죠. 여기가 좀 경사가 원만한 것 같은데. 이런 착각이었나 봅니다. 가파르네요. 그냥 기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왜 기어가냐면 워프했을 때 얘가 남아 있었나 지금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있어요. 이런. 아까 한번 놓쳐서 그런가 점프했는데 살짝 모질랐네요. 아니면 점프를 너무 늦게 눌러서 미끄러진 것일지도. 일단 뭐 비만 안 오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.
뿌리네요. 성공했습니다. 기다림 보람이 있어요. 이렇게 되면 4단 3개는 다 간 거죠. 용기 그 다음에 지혜 힘의 4단 힘의 셈 이렇게 3개 셈 다 가게 되는 거고 들리려나 모르겠네. 그치 들리면 말이 안 되지. 가디언 옆에다 놓고 왔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이거 뭐 벗어도 되니까 벗었고요. 어차피 뭐 한방 컷이라. 파리 목숨이죠, 파리 목숨. 좀 검은 거 있나? 세카 맞고 워프 잘하는 그 뭐지 워프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. 바로 옆에 있네요. 힘의 셈 속보가 한 5개쯤 되는 필로 드래곤. 일단 오이 드래곤 비닐로 해보자. 비닐 맞네요. 지혜샘도 비닐이었나? 뿔을 쌌는데 비닐을 얻었으려나? 어디를 쌌던 무조건 처음 용은 비닐이 떨어진다고 봤던 것 같긴 해요. 힘의 샘의 전설 추추아 니마 사당에 도착했습니다. 자, 여기는 이제 끝났고 이제 이쪽에 또 한 4개쯤 있거든요. 코로그에 타지 않는 어쩌고 좀 짜증났던 것 같아서 저거 좀 나중에 하고 여기나 한번 가볼게요. 저 정확하게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찍어놨던 곳 계속 신경 쓰여서 보니까 루피를 예전에 풀 구한 거 빼고 광석 팔아서 꽤 많이 벌은 거죠. 그만큼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썩 좋다고 말은 못 하겠어요. 이게 여긴데 늑대가 반겨주네. 여기 뭐가 있는 곳이지? 뒤에서 지금 활 쏘는 소리가 들렸으니 활제비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일단 저기 위치 활성화도 안 되고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요. 고부
베를린 가면이나 좀 쓰고 있죠. 일단 노래 소리도 안 나고 뭐지? 여긴데 활성화도 안 되고 뭐지? 얼음 속성으로 좀 바꿔볼까요? 상태에서 속성을 줘야 되나? 근육이 검 공격력 제일 세죠? 뭐하는 데지? 힌트가 없어. 그 리토족도 안 보이고. 형제 바위는 뻔한데 여긴 뭐 아무것도 없네요. 활성 조건을 모르겠네. 구슬험도 없고. 일단 이쪽은 알 수가 없으니까 형제 바위는 순번이 있는데 순번은 여기 신숙해 알려주고 일단 이쪽 안 갔으니까 이쪽도 한번 가보죠.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때 아 이거 여기서 뗏목 타고 아마 여기까지 내려왔던 것 같아요. 정상에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사당이 있는지는 몰라요. 그나저나 사당 개수 세본다는 게 아직도 한 번도 안 샜네요. 방어구 두 개랑 스노우차 하나 신고요. 나가면 또 귀찮으니까
침대에게 뿌리고 자 블리자 계곡 쪽도 안 가긴 했는데 일단은 요쪽 먼저 가볼게요. 요쪽도 아직 안 갔어요. 요쪽 찍어놓고 용이 나오나 보네. 아닌가? 자, 이쪽 방향이니까 살짝 틀어서 이쪽 방향으로 어 뭐야 왜 죽었어 높았나봐요 별로 안 높았는데 아무튼 어이가 없습니다 요정이 두 마리 남아있는 상태고 여기까지는 뭐 그냥 별거 없는 것 같고 여기로 올라갔다 갔거나 이쪽인데 여기로 방향을 튼 이유는 뻔하죠 내려갔다 올라오기가 힘들 테니까 자, 여기는 어디냐? 어차피 다 안 간 데라서 잡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. 자, 어딘가에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얘도 활쏘기인가 보네요. 이렇게 좋은 주문 필요 없고요. 기사 연구에도 나쁘진 않은데 타이밍이 애매한데 한 마리 안 맞고 안 맞고 아이고 멀네요 생각보다 더 그러면은 좀 가까이 올 때
그렇구나. 이건 먼저 쏜 건가? 거리감이 애매해서 지금.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아이고, 안 맞았네 또. 그냥 준비해서 맞출 거야. 그래도 한 번은 쏟네. 하나 어디 갔어? 아이고. 아, 화살 아까워. 화살이 제일 아깝습니다. 자, 20개가 됐어요. 자, 지금 현 위치 여기고요. 원래는 여기를 가려고 한 건데. 딱히 뭐 없죠, 지금. 이쪽은 길이라도 조금 있는데. 타마후 쪽으로 페로세이 타고 바로 넘어가 보죠. 가는 동안 사당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고 있는 거라. 위태하지. 다행히 죽진 않았습니다. 요정이 두 마리밖에 없어서. 지금 비는 아닌데 미끄러졌어요. 눈이 살짝, 아, 깜짝이야. 녹았나 본데. 스키어놓고. 아이, 아까워라. 초추 젤리. 자. 특급이네요. 뭐가 있다고 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기대할 건 없고. 여기도 그냥 코르그 열매가 있을 것 같아서 올라가는 거라 딱히 기대도 없습니다. 자, 헤브라호 정 가운데로 지나서 타마호까지 도착했고요. 센서 뭐 울리는 건 전혀 없네요.
더웠죠. 자, 일단 옷을 바꾸면 수영 속도가 좀 빨라질 테니까 이거 바꿨고요. 참고로 모자 쓰면 스핀 어택이 가능해집니다. 대신 스태미너가 줄어드네요. 자, 다마오 지금 올라왔고요. 여기 정상 가서 마칠까요? 쓸데없는 등산만 하고 있긴 한데. 아이고. 이 정도면 셀 수 있을 것 같은데. 여기도 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타마호 옆에 알 수 없는 산 정상에 올라왔고요. 얘는 못 찍겠네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